안녕하십니까. 뭐 했다고 벌써 6시냐? 무슨 일이오? 검정머리하고는 라이브를 안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라이브 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거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염색했어요. 밥 먹었냐고요? 저 피자 먹었어요. 역시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검정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듯? 아니, 내일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라던데. 엄청 춥대요, 내일. 다들 따뜻하게 하고 나가요. 목도리 하고 나가요, 다들. 노래를 틀어볼까? 각막을 보존하는 광고가 나오네. 시력교정 2호. 저번 라이브 때 들었던 플레이리스트인데. 여기 불을 아예 꺼버릴까? Living life in color. Everything around me looks so beautiful and sweet. Heavenly desire. Everything so bright, it's like a brand new movie scene. I'll be immersed. 서울은 추워요. 서울 is cold. 나도 갖고 싶다. 이불 아닌데. 추울 때 먹는 음료수 뭐냐고요? 저는 핫초코 아니면은 핫초코 아니면 유자차. 댓글에 유자차 올라와서 생각났다. 유자차. 저 유자차는 감기 걸렸을 때도 자주 먹어요. 오늘 투어 연습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곡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그 연습 끝나고 찾아왔어요. 정원, are you cold? 제가 지금
그 티가 없 티 반팔 티 입어가지고 이 자켓 안에 반팔 티 입어서 추워가지고 목도리 했습니다. 오 이거 노래 좋은데 저장해야겠다. 히터 안 켜나요? 히터 굳이 안 켜도 돼요. 지금 안 추워요, 별로. I'm not cold. 근데 진짜 제가 한국 들어오자마자 되게 약간 춥다고 느꼈던 게 인도네시아는 30도? 32도 이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왔을 때 영하 1도였나? 0도였나? 그 정도 됐어요. 기온차가 한 30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춥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시는 분들은 한국 오면 진짜 춥게 느껴지겠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한국 왔어봐요. 그러면 45도 차이 나는 거예요. 내일 체감 온도 영하 15도니까 엄청나죠? 어떻게 여러분 골든 디스크 어땠나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 뭐야 이거 제목? Fate. 아 진짜 다시 하고 싶긴 해요. 약간 아쉽긴 해. 연습 많이 한 이게 제일 준비 오래 한 시상식이라 나만 아는 그런 아쉬운 뭔지 알죠? 잘생겼는데
썸. 이게 제가 땀 워낙 많이 흘리니까 그 머리 망가질 거 예상하고 진짜 스프레이 거의 한 통 썼거든요. 근데도 다 망가지더라고. 진짜 속상했어. 머리가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 아까 원래 덤머 하려다가 이거 덤머 하면은 나 진짜 난리 난다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리허설 때는 덮은 머리니까 그냥 생머리로 하니까. 목도리인가? 아니 알면서 왜 일부러 놀릴라 물어보는 건가? 누가 봐도 목도리잖아요. 누가 봐도는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인정. 으이! My last time. 아, 리허설 더 잘한 것 같아. 사실 이게 외주 바뀌었거든요, 이 댄브를. 근데 이 또 해주신 댄서분이 NIFN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짜주셨대요. 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이거 시안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풀렸으면 좋겠네, 시안이. 근데 진짜 멋있어요. 시안이 찐입니다, 여러분. 숨 쉬면 네가 여자친구야 라는데요. 그럼 숨 안 쉬면은 뭐죠? 숨 안 쉬면은 남자친구인가요? 저녁 뭐 먹지? 'Could you recommend dinner menu for me, Engine? 근데 점심을 좀 너무 늦게 먹어서. 나시고랭? 나시고랭은 어제도 먹어가지고.
방금 점심을 먹었다고요? 방금 먹은 거면 점심이 아니라 저녁인 거 아닙니까? 아닌가? 나는 햄버거 먹고 있어. 오, 햄버거? 햄버거 먹고 있어?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내 슬람은 one and only, one and only. 나머지는 없지 별 볼일. 킥킥킥킥킥 롤링. 이런 거. 우후의 책임은 황금빛 바삭함 신제품 몰트저스 카라멜 골드. Once everything's perfectly organized, I'll start working on my thesis. Grip. 설렘 적당히 신나는 팝송 모음. 기분 좋은 하이틴 에너지. 아, 기분 좋은 에너지 하이틴 감성. 불고기, 불고기도 좋다. 맞다. 그 인생 네컷 뭐 찍는다는 거 빨리 찍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찍는다 해놓고 못 찍고 있어요. 지금 찍을까? 지금 찍을게요. 포즈 추천해주세요. 포즈 추천. 고양이기?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여기서 찍어야지. 합성을 잘 할 수 있으려나? 볼콕 오케이. 정원, can you wink? Of course.
투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 아시아 투어. 기타이시 데코다사. 아니, 그러니까 기대해 주세요. Please look forward to that. 정원이 GKM 댓글 읽기? 재밌겠다. 이런 거 해도 되나? 하나예쁜 정원 GKM. 볼까? 한번. 뭐 되겠죠, 뭐? 네. 볼게요. 자, 크리미널 러브 GKM. 쟨 이거지. 태운보. 영어인데? 오케이. 어, 뭐야, 누가 이미 봤어? 누구야? 정원 is so special. He's one of a kind and you can't find another idol like him ever. And Jeongwon's hair needs their own fandom for real. The way he dances, his gestures, his 뭐라는 physical expressions, his voice, Jeongwon shines the brightest when he's on stage. He's only gonna get better in the future. Never been this lucky to live in the same timeline with him and being his fan. Oh, nice comment. Thank you. 알아 못 알아들었. 쓸 거라 생각하지만 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또 학창시절에 독해는 굉장히 자신 있거든요. 제가 해석해볼게요. 정원은 정말 특별하다. 그 얘 같은 아이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정원의 머리카락은 그 머리카락만의 팬덤이 필요하다. 그런 뭐 머리카락이 살아 숨쉰다, 머리카락이 춤춘다 이런 얘기겠죠. 그가 춤을 추는 방식, 그의 제스처, 그의 피지컬 표현, 그의 목소리, 그가 무대할 때 더 빛난다. 그는 오직 그는 미래에 더 only
이거나게 더 좋아질 것, 더 잘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뭐 이런 뜻이네. 옛날에 그 영어 책으로 독해는 좀 연습을 했었거든요. 학원은 안 다녀도. 이게 맞는 거냐? 진짜 NF 냥정원은 완벽한 아이돌이다. 분명 동글동글 아기 냥이었는데 진짜 냥룡족. 너무 예뻐. 너무 잘해. 최고 최고. 파이팅.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엔진 로그나 볼까? 오랜만에. 에이. 가장 최근 거 봐야겠다. 자, 최근에 업로드한 생각. 7일 전. 어, 뭐야? 안에 우리가 있어. 딴딴딴딴딴딴. 뭐야? 오, 첫 팬싼 날.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갑자기 그림자 등장. 카메라가 너무 더러워서 닦았대요. 깨끗해졌대요. 제일 강이다. 맞아, 약간 창피했어요. 맞아요, 이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자기 얼굴이 막 자기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요. 약간 창피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거를 이제, 아니, 전 자부심 느껴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광고로 끊김없이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즐길 수 있어요. 어, 뭐야, 대제전 왔었네, 이분은. 추웠겠다.
에이 응원법 아 NF 아 엔진 다 아이야 아 진짜 N 하 이러시네. 힘들겠지. 얼마나 추웠을까 이때 엔진들 막 16시간 밖에 있었다는 엔진도 있었는데. 추웠겠다. 그래도 여러분 항상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추운데도 항상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고. 그날 감기 걸린 사람 진짜 많았겠다. 아. 어? 오렌지 플라워 커버 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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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제가 위버스에서 봤던 분이네. 위버스에 올렸던 분이죠 이분. 커버한 거 한번 볼까? 아, 우리가 한 게 나오네. 우리가 한 거 말고. 와, 좋아요. 좋아요. 이거 2년 전이에요, 여러분. 살살해. 와, 어리다, 이때. 물론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이때는 몇 살이지? 몇 년도야, 이게? 언제지? 안 써져 있는데? 21년도 2월 7일이면은 18살 때네. 이야 18살 때.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 보여 좋아해가 있나 나 없이 살자는 네가 아직은 아니었지만 또 그 위에
이때 오프라인이었구나. 아 맞아, 이때 하고 나서 이튿날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되게 아쉬웠죠. 근데 제가 그때는 막 2,300명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진짜 코로나가 진짜 너무 많은 걸 바꿔놨었다 그때는. 지금에서라도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와서 좋네요. 다행이다 진짜. 뭐 할 거 없나? 심심한데. 여러분 할 거 추천해 주세요. 보통 찾아봐야겠다. 뭐 할 만한 거 없나? 아, 오늘 밖에서 밥 먹을까? 식당에서 밥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귀여워? 여러분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다. 솔직히 귀여움 담당 멤버는 재형이죠. 예? 큐티스트 멤버 제! 그런 의미에서 재형 직경 한번 볼까? 엔하이픈 제이치면 왜 웃긴 영상이 두 번째로 뜨냐? 웃긴 영상. 아 이거 보면 싫어할 것 같은데 형이. 너 지금 없으니까. 입꼬리 올라가거나 광대 올라가면 탈락. 피식해도 탈락. 치아 보이면 탈락. 시작. 누나 레프 챌린지. Let's go. J 형 버전. 딴. 우리가 정말 왜 먹을 건가? 명륜진성을 비. 뭐 그랬어요? 햄스터. 나도 햄스터. 나도 햄스터. 근데 이게 무슨 햄스터야? 저 굶은 고 아니에요? 이거는 햄스터가 아니라 저거 약간 뉴트리아 아니야? 뉴트리아? 햄스터가 좀 무섭게 생겼어. 2번 지구를 지키는 히어 니키와 순우의 액션. 지킬 수 있어? 니키는 지구를 파괴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니키가 파괴하고 그걸 말리는 선우야. 좀 말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물어봤죠. 그쵸. 먹는지 안 먹는지. 근데 선우 씨는 안 먹는다 했어요. 근데 아, 그랬어요? 막상 오니까 아 떡볶이 먹어야지. 아 떡볶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와 니키 귀엽네. 오. 아. 잠깐만 이거. 아 여기 어렵지 어렵지. 나 잠깐만. 아 이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라고.
정답! 생선 찌개 행복불명! 왜 뭐라고요? 이거 엄마 아빠 돼지라는 거 돼지.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이전 곡에 너무 그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청량 컨셉이 어색한 네. 형들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정성이가 좀 잘하지 않나? 그렇죠? 한번 예시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웃고 있다고? 아 이거 웃는 거 아니야? 미소도 미소 정성이의 청량을 보여줘. 박정성! 과연 박정성! 어떤 청량함을 뽐낼지 아우 가뿐싸 큰일 났다. 타연이 좋죠. 네, 되게. 왜? 네? 제가 반말을 쓸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네. 네,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저보다 수많은 스타 장꼬대인가? 장꼬대 안 해. 장꼬대구나. 오 창피. 어, 야 너무 창피한데? 일본에서는 거의 반말 쓰거든요. 진급기. 근데 한국에 오면 위아래가 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형들한테 많이 혼났죠. 우리가 뭐 형들을 들었다 놨다 혼자 혼내. 그렇긴 해. 와 이게 진짜 어리다. 냄새가 대박이야.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 못 참겠어? 먹을 뭐 먹을 거야? 나 이거 이거 되게 맛있어. 야! 바로 움직인다. 야! 저희가 만든 송이를 봐서 드셔주세요. 아, 아. 나 이거 진짜 무조건 먹어. 웬만한 음식이라면 다. 야 이거 무조건 먹어야지. 그럼 하나 아침 고생해. 이거 혼자하느라 고생했어. 링크 값도 이제 비쌉니다. 아, 링크 값이요? 네, 링크 값이요. 자, 들어옵니다. 만두지 생산자. 와! 진짜. 와! 와! 야! 아, 이제 진짜. 준비해봤잖아요, 이거. 미역국. 너무 맛없게 보이네. 너무 안 돼. 야, 이놈아! 경친들에게. 시작. 아이고야, 이거 한번 보겠다. 와 희승이 형 애교는 쉽지 않지. 보기 쉽지 않지. 희승이 형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 많이 안 해가지고 옛날엔 보기 쉬웠는데 요즘에 안 해요. 희승이 형 귀여운데. 어이 좀 가지면 안 돼요? 진짜 어렵다 저때. 그렇네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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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원 탈락. 아니 근데 저희는 저희 그 옛날보다는 조금 예 네. 모르겠다. 와 오랜만이다 이거. 가자. 넌 누군지 아니? 가자. 나도 몰라. 살아서 돌아와. 바이바이. 제가 손잡고 갈래요 아니면 그냥 갈래요? 아 그만 쉬어.
What's up? 어, 너무 무서워. 내 누군 자리? 와! 와, 잠깐만. 깜짝이야. 와! 와! 깜짝이야. 내 누군 자리? 아, 그만해요, 이거. 내 누군 자리? 자, 리선지. Who is the real hero? 극한의 공포를 극복하여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라. 지금부터 당신은 이곳에서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여 비밀의 조각을 찾아야 합니다. 미션. 영웅 피터와의 다정한 한 컷.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조정원의 문을 열어 젖혀라. 오케이, 가자. 제이 형 겁이 너무 많아요. 아! 아, 잠깐, 너무 무서운데? 갈고 진사병. 안 넘어진 거야? 아, 왜요? 아, 예. 그런 거 하지 마. 아, 너무 무서워. 덤비처럼 덤벼. 아, 재영. 겁쟁이다, 겁쟁이, 겁쟁이. 아,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카메라를 찾아야지 그걸 하겠죠. 저기 카메라 있어. 어디요? 저기. 어디? 잠깐만, 여기 진짜 뭔가 진짜 사람일 것 같아. 오, 진짜 사람이야. 아, 피터네, 이 사람이. 피터, 피터. 아, 저 온기가 아주 따뜻하시네. 무섭지마! 하나, 둘, 셋. 오, 무섭다. 야, 이리와! 얘 누군 자리? 어, 여기 뭐 있다. 센 척, 재형 센 척. 왜 이렇게 센 척. 같이 볼까? 어, 깜짝아. 여긴 또 언제 오셨어요? 패스, 페일, 점프. 같이 볼까? 어, 깜짝아. 아, 이걸로 놀라게 하는 거였구나.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터뜨리지 마요. 형들 이것 때문에 놀랄 수 있지. Let's go. 이때 그 뭐야 같이 봤잖아. 오프라인으로. 와, 너무 무서워 여기. 와, 여기가 제일 무섭다. 조명 설치해놨어요. 아니 왜 형 뭐 안 하냐고요. 나우스 이거 열면 뭐 있다. 아, 여기 글씨 있네. 글씨 때문에 구월 모델 이거. 다 합치면 N 하이픈 있나? Y. Y. 이 집어쓰니까 뭐가 나오겠지? 안 나오네. 그냥 지나칠 리가 없어. 방심하지 마. 끝났다. 여기다. 뭐 이게 다야? 알았어. Y. 그래도 먼저 끝내니까 안 편하네. 형 겁 많은데 저 때문에 괜찮았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 아, 재영 형 센척한다. 지금 아까 전에 가위바위보에서 들어. 여기 또 저희가 쇼파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요. 편하다. 7시구만. 보들보들. 팔 안 아프냐고요? 예. 이거 든다고 팔이 아프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약하진 않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 출근해요?
힘들겠다. 현생 속으로 다이빙. 그런 말 하지 마라. 오케이. 학생들은 방학이지롱. 그쵸. 어른들은 근데 출근하셔야 돼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내일 진짜 춥대요. 꼭 따뜻하게 하고 나가요. 너도 내일 이불 목도리 해? 내일 하려고요. 내일은 그냥 오랜만에 롱팬을 입으려고요. 내일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태연이 형이랑 어떻게 찍게 됐냐고요? 원래 틱톡 찍으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씻고 나서 찍었어요. 제가 태연이 형 대기실 가가지고 셀카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 제이크 형이랑 틱톡 하나 찍었는데 오늘 올릴까? 오늘 올려야겠다. 이렇게 오늘 올릴게요. 술 잘 마시냐고요? 저 진짜 못 마셔요. 네. 술 얘기는 딱 여기까지. 진짜 레전드로 못 마십니다. 주량은 말하지 않겠어. 업데이트 한다네. 요즘 뭐 유행하는 틱톡 같은 거 없나? 리틀 빗? Come on, you like me a little bit? Hey, you like me a little bit? Hey, you like me a little bit? Hey, 어? 응? 응? 이거? 그 너무 오글거려. 약간 나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야. 다른 분들은 되게 멋있게 잘 하시는데 전 못하겠어요, 잘. You like me a little bit? 응? 조금 좋아하니? 이거잖아. 형들이랑 찍자 했는데 약간 뭔가 낯간지럽다고. 김선우 시켜? 선우 형은 잘하긴 하겠다. 그런 거 정원 5초만 데이트하자. 오케이, 시작. 끝. 잠깐만. 오케이.
버비 버비 버버 삐뽀 버비 버비 버버 삐뽀 챌린지 하나 찾아서 한강에서 틱톡 찍자고요. 요즘 한강 가기 너무 추워요. 정원이 밥 안 먹어? 이제 먹으려고. 뭐 먹지? 추천 구다사이. 추천 구다사이. 고기 먹었다고요? 스테이크? 오랜만에 스테이크 먹을까? 참고로 진짜 오랜만 맞아요. 내가 먹다 버린 초콜릿 닮았다고? 왜 버렸지? 거울 셀카 찍어달라고요? 오케이, 거울 셀카. 근데 거울 셀카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저 침대 셀카 찍었어요. 조만간 올릴게요. 거울 셀카 너무 잘 찍지, 우리 정원이. 그쵸? 이제 좀 잘 찍는 것 같아. 데뷔 초 때는 솔직히 제가 봐도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이제는 좀 찍는 것 같아. 얼빡 셀카 찍어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공연장이 확실히 월드컵 공연장이라서 그런지 샤워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았어요. 다 씻고 왔어요, 거기서. 갤럭시로 그렇게 잘 찍는 게 신기하다고요? 갤럭시니까 그렇게 잘 찍히는 거예요. 갤럭시가 얼마나 잘 찍히는데. 머리가 길어지네. 그러게. 조만간 또 잘라야겠다. 금방금방 길어. 머리 기르고 싶을 때는 잘 안 자라거든요. 근데 별 생각 없을 때는 금방 자란다요. 마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인가? 내가 신경 안 쓰면은 빨리 자라는데 신경 쓰고 있으면 절대 안 자라.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향수 보세요. 향수 안 써요. 향수 그 제가 핸드크림을 써요. 핸드크림 이제 대면 펜스 하다 보니까 핸드크림 이제 엔진분들 손도 자주 잡으니까 제 손이 건조하면은
엔진분들도 뭔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까끌까끌한 거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핸드크림을 씁니다. 향수도 진짜 가끔, 그러니까 사놓긴 했는데 진짜 가끔 써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구만. 저도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엔진분들도 저녁을 꼭 챙겨 드시고요. 벌써 7시 반이니까, 20분이니까 슬슬 가보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화이팅! 빠이. 안녕.